네 번째 미니 앨범 롤린 쇼케이스 4회를 맡게 된 개그맨 윤성환입니다. 오늘 그 진짜 날씨도 춥고 바쁜데 그렇게 와주신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오신 만큼 우리 그 브레이브걸스 정말로 준비 많이 했으니까 좋은 기사로 그 포털사이트 같은 데 있잖아요. 좀 상단에 올라갈 수 있게 좀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카메라 셔터 다 누를 준비 하시고요. 그 진짜 이쁜 모습만 그 담아가지고 올려주시지 좀 이렇게 좀 잘못 나온 모습 뭐 이상한 그 사진 그런 건 좀 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뒤태들로 돌아온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예, 뒤태 한번 다시 사진 찍으신 분 있으니까 예, 다시 한번 뒤태돌에서 멈춰 뒤태돌 딱 예, 멈춰가지고 5, 4, 3 아까 또 못 찍으신 분들 있으니까 뒤태돌 말고 있죠. 앞태돌이다. 우리 앞태돌도 된다.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예, 섹시한 포즈로.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7인 체제에서 혜란이와 유진 언니가 빠진 상태로 5인 체제로 돌아왔는데 그만큼 빈자리를 채우려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어요. 네, 그만큼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제 이건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전혀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아요. 예, 지금이 더 보기 좋은 것 같고, 예, 7분 하면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 예, 집중이 안 되잖아. 5분이 딱 맞아요. 왜냐면 기획사에서도 7분 하면, 예, 경비가 많이 나가거든. 지금이 딱 좋은 겁니다. 우리, 예, 이번 노래 진짜로 론린, 론린, 론린. 이렇게 인터뷰하면서도 계속 맴돌거든요. 론린, 론린, 론린.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이 진짜 조금만 기사를 잘 써주시면, 이건 분명히, 대박 날 겁니다. 예. 예, 저는 섹시 콘셉트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 대본에 적혀 있어가지고 저는 계속 그냥 섹시 콘셉트로 쭉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리 라인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잘록하게 보이기 위해서 허리 운동을 좀 열심히 했고요. 전혀 뭐 엉뽕 이런 거 안 넣고 네, 네. 네. 운동으로 네. 운동으로 다져줬군요. 네. 아 근데 그 진짜 몸매는 뭐 제 옆에서 보고 있지만 우리 기자님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건 두말할 나위가 없고 예, 우리 민영 씨에게 듣는데 민영 씨가 눈가에 막 촉촉하면서 옛날에 또 이렇게 고생했던 그런 생각이 나면서 울먹여가지고 차라리 울었으면 우리 기자님들이 더 좋은 기사 많이 썼을 텐데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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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독성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보니까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우리 롤린이 안 뜬다면, 저는 개그맨이잖아요. 네. 예, 가요계 그 음악 프로 가가지고, 예, 다른 그 걸그룹들한테 따질 거예요. 왜 니네가 1등이냐? 우리 롤린이 1등이다. 트로피 내놔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로. 예. 아무튼 뭐 쇼케이스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드려야죠. 아, 농담이고. 저 민영이는. 대표님을 이기고 싶습니다. 그럼 남자분들한테는 우리 브레이브걸스가 용영보다 더 인기가 많아지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사 좀 많이 많이 써주셔가지고, 진짜 뭐, 우리 그 네이버든 다음이든 이런 데 좀 그 상위, 상단 이런 데 좀 올라가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브레이브걸스 진짜 잘 돼야 되고, 우리 브레이브걸스도 나오셔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우리 기자님 들한테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앉아서 우리 기자님들도 그냥 편하게 물어보고 예, 벽 없이 허물 없이 뭐 사소한 것도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뭐 짓고 준 걸 물어보셔도 되고요. 말하기 곤란한 것도 다 질문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민영 씨 그 얘기할 때마다 막 이렇게 목이 베이고 이런 거 보면 간절함이 진짜로 느껴지고요. 진짜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브레이브걸스 저도 진짜 응원할 거고요. 우리 기자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근데 우리 은지 씨 눈물 아까 흘리는 거 좀 못 찍었는데 다시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안 되나요? 아무튼 뭐 이 눈물이 진짜 뭐 지금 쇼케이스 때 울었잖아요.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힘들었던 거. 그 다음에 가요 프로에서 1등 해가지고 또 한번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때 뭐 스케줄 없으면 가서 같이 울게요. 네, 가가지고. 네, 무도수 렌즈였는데 저희가 그 민영 언니 빼고는 다 시력이 안 좋거든요. 아, 나빠요. 네, 그래서
그 렌즈를 착용하고 뮤비를 시작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서로 막 이렇게 더듬더듬대고 막 의자 옮겨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네 옮기지도 못하고 그때 뮤비를 내가 촬영장을 그 놀러 갔어야 되는데 저를 막 더듬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그리고 그 저 살도 많이 뺐고요 유나 같은 경우는 이번에 8kg를 뺐어요 아. 활동이 끝나고가 이제 완전 아. 많이 쪘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좀 많이 뺐는데 더 열심히 많이 빼겠습니다 8kg 빼신 거예요? 뺀 거지만 더 빼야죠 어 아직 네. 8kg 뺐는데 보통 체격인데 8kg 쪘을 때는 어마어마하셨겠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그 브레이브걸스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섹시한 포즈 예 어우 아 뒤 짜고 났어요 예 아이고 보정해 주실 거예요 다 기자님들이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예 마지막까지 또 롤린 롤린 또 홍보해야 되니까 우리 아. 분들이 롤린 롤린 해주면 한번 다시 하나 둘 셋 넷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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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친구들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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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다시 하나 둘 셋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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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하다 우리 와 이뻐요 야 너무 섹시합니다 진짜로 근데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 대박 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안 터지면 저는 연예계 은퇴하겠습니다 어 Thank you.